안희정 아들, 충격적인 태도, 최종 결론.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 때문에 논란이 되자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. 앞서 안 씨는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지난 14일 인스타그램에 상쾌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. 안 씨는 이 글에서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충남도 전 정무 비서 김지은 씨를 의식한 듯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.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썼다. 여성 단체들이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안 씨가 이 글을 게재하자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에는 안 씨 신상을 공개하거나 그를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글이 등장했다. 당초 안 씨는 계정을 공개했으나 이 글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비공개로 전환해 현재 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.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들 안모 씨가 전직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누나라고 부르고 직접 전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. 김 씨의 지인 구모 씨는 지난달 9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안 전 지사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3월 5일 저녁 안 전 지사의 큰 아들로부터 누나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야 할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느냐는 문자를 받았다고 증언했다. 이어 바로 전화했더니 부인 민중원 여사가 받아 김 씨의 평소 행실과 과거 연애사를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. 아들 안 씨는 지난 4월에도 김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.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안 씨가 고의적으로 김 씨를 압박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. 안 전 지사 측 법률 대리인은 아들 안 씨가 실수로 전화를 걸었으나 김 씨가 받기 전에 끊었다고 주장했다. 앞서 지난 14일 오후 안 씨는 인스타그램에 미소 짓는 사진과 함께 상쾌라고 시작하는 김 씨를 겨냥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. 이날은 안 전 지사의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날이었다. 안 씨는 그래서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며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며 김 씨를 에둘러 비판했다. 안 씨는 온라인상에서 글이 논란이 되자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.